극락정토는 제가 그때도 한번 강의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아미타 극락정토나 예수님의 지금 이 지상 천국이나 또뭐 이제 미륵이 와서 만들 용화 세계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게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저 하늘에 있죠. 예수님의 극락정토는 하늘에 있는 걸 끌어내리겠다는 사상이고 그게 또 재밌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무튼 이 극락정토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완성된 정정취,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됐고 불성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은 사람, 성령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성인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주보살 정도 갈수 있다. 좀 희망을 주려고 원래 나온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려고 나온 방편인데 너무 어렵게 설명되면 희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뭐 불성, 성령, 우리 에고의 마음을 불성과 성령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완전히 잘 다스리면 성자겠죠. 그러면 이제 영, 혼, 육이 완전히 온전해지겠죠. 그런데 이걸 지향하되, 이런 정토나, 천국,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도착해서가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정도면 여기서는 이제 한 일주보살 이상이면 이 세계에 거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을 주려고 좀 쏴주는 거죠. 갈수 있다. 뭐 불성이 이 모든 이 영혼육 온전의 근원이 불성이고 성령인데 여기 지금 확고히 안주했다. 여기 안주했다가 일주거든요. 안주했다는 경지. 여기 안주했으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이지. 올바른 믿음이지. 하나님 안에 살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독일의 그 에카르트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중세 그런 신학하신 분 수도자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어야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관자로서 보고 계시면 여러분 절대 진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국에 참여하겠다, 정토에 참여하겠다. 여러분이 불성에 안주해야 된다. 진정한 불성의 자녀, 불자가 돼야 되고, 진정한 이 성부 성령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직접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 체험이 없이, 그런 신비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는 있죠. 억지로. 억지로 율법 지키던 바리새인들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진짜, 그럼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런 성자들이 다녀가신 보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불성 안에, 성령 안에 진짜로 살 때, 그 사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의 이 에고가 육군의 마음이 온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시작됐다는 이게 그 얘기 드렸죠 예전에 예수님 혼자 영혼육이 온전해지셨으면서 천국 이미 왔다고 선포하잖아요 천국이 이미 왔고 또 계속 오고 있다 즉 개나리 폈다 봄은 이미 왔다 그런데 봄은 계속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건 이미 도착한 거랑 다름없다 하지만 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불성 안에 안주하시면 이것만으로요. 처음에 불성을 체험만 해요. 한번 빛을 받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의로워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란 거 알게 되니까요. 불성의 자녀란 거 알게 되지만 잊어버려요. 금방 그 체험만 믿고 있다가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갈때내 안에서 이 안착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딱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되게 하지 마라. 성령 사라지게 하지 마라. 이 말까지 있어요. 그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존재감이 사라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늘그 안에 들어앉아 살게 되면은 내가 그내 에고 입장에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본질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의 에고의 입장에서 나의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거. 이게 확고해서 의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이제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신은 우리말로 확신에 가까워요. 완전한 확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성취됐다. 신, 성, 취. 대승기신론에서 나와요. 지금 대승기신론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신성취 보살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몇 주 보살이겠어요? 일주 보살. 일주 보살을 대승기신론 뒤에 신성취 보살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성취한 보살. 믿음을 성취한 대승기신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저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서는 일주 이런 개념이 아무튼 도착해서는 일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본부여도 좋다 막 이런 식 얘기가 많은데 근데 아무튼 공부를 해가지고 일주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극락정토의 주민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 극락정토의 특징이 정정치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거든요. 예. 올바르게 딱 올바른 길로 안정됐다는 건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에 딱 아주 안정이 돼버린 이건 무리취자거든요. 무리들. 됐죠? 정정취. 근데 대승기신론에서 뒤에 딱 나옵니다. 아미타 신앙을 얘기해 주면서 일주보살 이르는 많은 길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고 나서 그 다양한 방편의 하나로 아미타불을 딱 한 달락에 걸쳐 얘기해 줘요. 대승기신론. 그런데 딱 정정취에 이르러야 아미타 부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보살은 돼야. 그럼 이 대승기신론 얘기랑 요한계시록 얘기가 다른 것 같죠? 똑같이 만나는. 신기하죠? 정정에 이르러야, 정정치에 이르러야 그 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대승기신론이 오히려 무량수경, 뭐 간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읽으시고 14만 4천에 막 숫자 세고 계시면 안 돼요. 숫자 세면 틀린 겁니다. 이미 잘못된 겁니다. 성령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성령을 마주하고 성령의 소리인 양심의 그 법. 성령의 소리가 뭐겠어요? 자명 찜찜의 신호죠. 그게 결국 그 기준이 뭡니까? 양심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양심법이에요. 율법보다 상위의 법, 양심법이 있습니다. 그 양심법에 따르는 거예요. 황금률이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야 되고 내가 받기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주고 그렇게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또 개나리 하나 피우신 거예요. 봄꽃 하나 피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에 천국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두 논리가 다 싫은 거예요. 천국은 아직 안 왔다 나중에 올 거다라는 이런 사상이나 이미 천국이다 막 살면서 천국이다라고 우기시는 거 이 두 개가 안 됩니다. 천국을 정확히 알고 천국에 사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런 성자들 예수님을 이시한 성자들이 다녀가신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에 여전히 선악의 기준도 모르시고 양심도 모르겠고 성령도 모르겠고 지금 성인들 다녀가신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나요? 오히려 성인들의 가르침이 또 다른 율법이 돼가지고 사람 잡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럼 또 다른 바리새파인이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보고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뭘 외치실까요? 자꾸 종교 경전 교리 가지고 사람 잡지 말고 네 안에 성령을 찾아라. 네 안에 양심을 찾아라. 바로 이 얘기 하시겠죠. 이게 답입니다. 대승기신론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게 뭐 요한계시록이랑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같은 얘기예요. 정정치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요? 일단은 정정치에 들어가야 해결이 날 거 아닙니까? 참나 안에 안착해야죠. 자,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정정치, 정신의 핵심이 뭐죠? 사마타, 정사마타 없고 정이빠사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플러스 이제 나머지 수행 덕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행 덕목들은 뭐냐면 다 육바람이래요. 이게 지공부, 이건 광공부, 그럼 또 뭐겠어요? 보시, 예, 지계, 인욕, 예, 정진. 요것 이 육바람일 수행, 근데 이 오행이라고 그래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을 하나로 그냥 쳐요. 지관행. 지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데
바람일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성령 깨닫기 전에는, 즉 불성 깨닫기 전에는 바람일이라고 안 해요. 불성에 안주하기 전에는 바람일이란 말을 안 써요.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테이슨 귀신론에서는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위주로 할 때는 바람일이란 말을 안 쓰겠다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보살 이상에서만 바람일이란 말을 써요. 그 전에는 수행이라고 하지 바람일이라고는 안 해요. 이게 참나에서 나와야 바람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그래서 지가 정자가 붙으면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상 공부가 아니라 참나 안에 안정되면 선정이고, 그냥 지혜가 아니라 경전 공부나 무슨 지혜 분석이 아니라 참나 안에서 아공, 법공이 이해되면 여기까지 하면 일주보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육바라밀을 계속 닦아갈 수 있는 이 아공, 법공의 지혜를 가지고 육바라밀 전체를 닦고 있는 이 경지, 이게 지금 일주보살이에요. 믿음이 성취된 보살이에요. 양심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서 양심을 온전히 찾아내면 일지보살이 되지만, 이미 참나 안에 들어앉았고 양심 공부하는 법을, 양심 분석 잘한단 말이에요. 양심 분석 상급이고 참나 안에 들어앉아 계시고 아공 복공 꿰뚫어 보고 계시면, 홍의각당에서는 정사라고 하잖아요. 바를 정자, 정사, 올바른 선비. 그럼 이게 원래 학당에서 정사가 지금 신성취 보살에 해당되고 정토 간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정토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걸 믿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사가 이 나라의 그 51%가 되면, 힘을 가지면 그게 이미 지상 정토다. 천국 강림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늘 깨어있고, 그렇죠? 늘 몰라 괜찮아 할 수 있고 늘 깨어있고, 그래서 늘 아공 복공의 지혜, 이 펜을 하나, 지금 내가 겪은 일, 생각, 감정, 오감 하나를 보시더라도 참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 그럼 이미 여러분은 이미 세속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참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 펜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까? 그냥 여러분 밖에 있는 펜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사에서 겪는 모든 일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십니까? 나랑 별개의 어떤 일로 보이십니까? 아공 복공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공을 통해서 자아의 집착을 좀 내려놓고 복공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훌륭한 정사시고, 그분이 모든 힘을, 나머지 힘을 육바라밀에다가 쏟으시는 상태, 그게 기독교식으로는 칭의를 이루어서 성화를 닦고 있는 경지예요. 그 경지에 나아가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일지보살까지 안 가시더라도 이미 그런 분들은 정정치 고속도로 통과했다고 봐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톨게이트 통과를 안 했더라도 이미 톨게이트 그 앞에 그 색칠해진 선 있죠? 거기까지는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톨게이트 입구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톨게이트 통과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아공 복공 없고 늘 깨어 계시면서 육바라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의각당에 오셔서 일주보살까지 한번 가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일지까지는 분명히 가실 거다. 통과 못하실 리가 없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일지를 제가 강조 안 하고 일주를 강조하는 거는 일주까지 한번 가보시라. 그러면 일지까지 못 가실 리가 없다. 늘 깨워서 양심 분석하며 살아가시는데 그 일지보살이 안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지가. 그리고 처음에 오시면 일단 참나 체험부터 해라. 참나 만나는 게 기독교식으로 칭의의 시작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내가 본래 하늘이었구나, 이거 아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게 1초라도, 1초만이라도 여러분 봤으면 본 거예요. 여러분 1초만이라도 달나라 갔다 오셨으면 이미 바꿀 수 없는 어떤 이제 카르마를 지으신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요 이미. 달에서 지구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지구를 볼 때 다르게 보실 거라고. 마찬가지로 참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 나면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분명히 다른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혼에.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이 되면 무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 불교랑 기독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지금 막 질러놓은 거를요, 수습하려면 불교가 나서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성령 체험도 설명할 수 있는 건 불교에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이미 불교랑 기독교가 많이 교섭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도 다 받아들이는데 뭐 불교적인 거 얘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이미 이렇게 만납니다. 다 만나면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수행법, 묵상법도 나오고 그래요. 지구에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있는 것 갖다 쓰는 게. 예수님도 태어나서 보니 유대인들이 막 짓거리는 얘기 듣고 그래?
뭐 속죄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해줄게. 그 있는 재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살들은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태어나셨죠. 여기 지구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재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보살도 인정 아 인정 뭐 이런 표현 써가시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당대에 쓰고 있는 재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화엄경에 내내 나오잖아요. 중생이 뭘 원하는지 읽어서 그걸 가지고 보살도 한다. 중생이 즐기는 걸 가지고 보살도 한다. 화엄경에 계속 나왔습니다. 높은 보살이 될수록 그걸 더 잘해줘요. 중생이 즐기는 걸 가지고 이 중생 법계를 다스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적도 유대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런 보살도를 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육바라밀을 했는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지랄하고 다닐까요? 제가 천국이 빨리 오길 바래서 양심 세상이 빨리 오길 바라니까 들쑤시고 누가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양심이야? 라고 계속 하고 다녀야 돼요. 당신 양심이야? 당신 자명해? 당신 지금 빠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명한 거야? 우상숭배 아니야? 양심 뜻대로 하는 거야? 당신 뜻대로 하는 거야? 이거 계속 묻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반성 안 합니다. 교회나 이 절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반성을 안 합니다. 철칙이에요. 여러분 혼자 계시면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 못된 사람이나 나은 사람을 보고 반성합니다.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돼야지. 근데 지금 지구에 못된 사람들은 많아요. 반면교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저렇게 살아야지가 없어요. 그걸 원래 보살 공동체, 사도 공동체가 보여줘야 돼요. 그 역할을 지금 종교가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성직자들, 어느 종교의 신자들한테 깨어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는 당신 주권자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깨어나라고 또 종교적으로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깨어나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쪽에서 욕 먹을 수밖에 없죠. 제가 욕을 즐겨서가 아니라 성경에도 박해받는다고 멈추지 마라 하듯이 뭐 우리 그때 박해만큼 박해가 오진 않죠. 악플 정도나 달리지. 그러니까 뭐 해볼만 하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잡아다 사자 우리에 넣고 이러진 않잖아요. 저를. 그럼 해볼만 한 거예요. 독립운동 때 보세요. 그 일본 감시하에서도 하잖아요. 폭탄 들고 다니고. 우리 그때보다 편하잖아요. 형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막 글만 질러도 독립운동 하듯이 할 수 있는데. 그 왜 못합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어도 제 에고는 좀 쉬고 싶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어도 잠깐 있으면 또 불이 타올라요. 폭탄을 확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에라 우상 숭배 직전 고만해라. 성인들의 말씀 훼손하지 마라. 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렇게 막 욕먹는 걸 즐겨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선이 너무 확대됐어요. 너무 여기저기를 다 비판하고 다녀가지고. 모릅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대로만 해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실 때 양심 공부를 왜 하십니까? 대승 귀신론을, 대승의 마음이 뭡니까? 대승의 참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대승 귀신론이라는 데서 말하면 그 믿음이 뭔가요? 불성 안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불성의 핵심은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이라 육바람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시는 핵심은 예수님 가르침 핵심은요. 뭐 14만 4천 모아놓고 우리 다 모았습니다 하면 하느님이 숫자 세보고 14만 4천 맞네 하고 인정해 줄까요? 이따 천국 받아라. 다 헛소리죠. 양심을 보여주세요. 양심. 황금률을 지켜주세요. 전도를 하건 사역을 하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게 전도고 사역의 본질인데 황금률을 무시하면서 스님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읽으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 공동체예요. 양심 지키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고 주여주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요 말을 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창녀. 세리창녀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던 직업이에요. 세리창녀의 죄인 소리 듣던 사람들인데 밤마다 이 사람들은 탄식하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탄식하고 바리새인들은 밤마다 나는 천국 간다고 기뻐할 때 마지막에 누가 천국 갈 것 같냐 예수님이
퀴즈 냈죠. 제자들한테. 세리 창녀가 갈 거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까지, 양심 마비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11조 아니라 뭐 19조를 해도 못 가요.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는다니까요. 하느님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심할 거고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봐야죠. 요한계시록 남의 얘기 같죠?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심이 이 땅에서 승리해버리면요. 천국 오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천국 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모아놓고 천국 바라는 게 아니라 양심 지키면서 천국을 요구하면 그건 당당하게 우리가 받을 몫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별게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이 승리한 사람들, 이긴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이게 뭐겠어요? 이긴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성령의 뜻대로 황금률 지키는 사람들이, 쉽게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 황금률 지키는 사람들, 양심법 따르는 사람들이, 법에는, 뭐, 법에는 뭐라고 했건 간에 실장법에는 양심법 지키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온다. 이게 답니다. 본질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영생이니 뭐니 여러분 욕심이에요. 쏴주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그냥 요구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요구할 거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거. 그러면 그 정당한 과보를 하늘이 반드시 주신다. 그걸 요구해야죠. 우리가 뿌린 것만큼 요구해야죠. 하늘한테. 그럼 당연히 주신다. 하늘은 행실대로 갚아주는 분이니까. 요걸 안 믿으시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엄청난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 요한계 지상천국 세루살렘 막 보석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런 하나님 뜻 그대로 살아가신 성자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양심을 지키면 거기가 지상천국이고 예수님은 두세 명만 모여도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한 나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쳐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양심 지키고 있다. 거기 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특히 신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요한이 얘기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인간으로 제일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인간을 통해 만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즉 우리도 다 같이 불성이 있지 않냐? 불교식으로 말해도요. 아미타불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불성이 진짜 불성입니다. 우리한테선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난 과보의 불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자, 불교에서는 불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씨앗의 불성과 열매의 불성. 씨앗의 불성으로 말하면요, 모든 존재가 동등합니다. 과보의 불성으로 말하면요, 부처님만 사실은 제대로 된 불성을 갖고 있어요. 과위의 법신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입니다. 과위의 법신은 누가 갖고 있죠? 불지에 도달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불성은 지금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쵸? 육바라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성자들이 등장하면요. 그 성자들을 하느님으로 보게 되는 그게 나오는. 그리고 그런데 그 성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조차도. 석가모니를 볼 때 뭘 보죠? 석가모니 안에서 작동하는 진리. 그 법신을 따로 뽑아서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성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진리를 성부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는 건 사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화엄경이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교주는 비로자나불이 교주로 등장하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지금 기독교만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불도 똑같아요. 석가불도 지금 절에 가시면 석가불의 위신력으로 이 티끌 하나도 굴러간대요. 석가불이 언제 티끌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주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에 가시면 그냥 해요. 쉽게.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불 안에 있는 법신불이 우주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덜 하나님이죠, 지금. 예수님만 온전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게 불교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석가모니불을 신격하게 된다. 법화경 같은 거 보세요. 석가모니불이 하느님이죠. 어디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원리를 아시고 보면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즉 인간을 통해서 신성도 드러난다. 세상에 하느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왜 이 악인들이 성공하고 선인들이 벌받아?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이 양심을 안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인간이 양심을 따르죠. 그 양심을 따르는 인간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요. 하느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들을 볼 때 하느님이 계시구나 알아요. 불타는데 뛰어들어서 사람 구제하다 돌아가시는 그런 의인들을 볼 때 하느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과 이 불경이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부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불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입증 책임이 누가 있어요? 그 자녀들한테 있죠. 인간의 노력은 방기하고 신이 어떻게 왜 안 해주시나라고 한다면 신도 인간들은 왜 이럴까라고 하실 겁니다. 인간들은 왜 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거부할까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 수용한 사람들이 등장해 줬을 때 인류는 개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상 천국이니 정토니 영화 세계니 다 개벽이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벽이 온다. 인류 문명이 점프할 거다. 그 개벽의 본질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개벽의 본질은 인간이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신성의 프로그램을 이제 꺼내 쓰고 살아갈 때.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간 삶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원래 깔려 있는 그 신성지능? 신성한 지능, 양심지능을 꺼내 쓸 때 개벽이 옵니다. 물질개벽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본질은 개벽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 안에 선천적으로 깔려있는 본래의 영성지능, 신성지능을 꺼내 쓸 때 일어나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오지 않으면 인류는 답이 없다. 이건 뭐 모든 경전을 다 통원해서 봐도 답이 없다. 이해되시죠? 요게 올해 신년 우리가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닐까. 멀리 가지 마시고 일주보살만 꼭 가십시오. 불성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되세요. 내 안에 양심 있다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양심 지키는 법 아시면 됩니다. 뭐 양심해야 자명하더라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양심해야 자명하더라 알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정정치 일주보살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성치보살을 강조하는 건 믿음이 성취됐다. 보세요. 대승기신론이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론인데 대승, 일으킬기, 믿을신, 논문논 대승기신론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성치보살이죠. 믿음을 성취한 보살. 그러니까 믿음 성취한 보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승기신론. 제가 좀 실망스럽지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성취한 보살들은 이미 극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은 성령이 다스리는 세상. 여러분 양심이 51% 승리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세상. 아시겠죠?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지구를 양심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저 요거 하나만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요 얘기는 기독교에 사도신경은 있어요.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비슷하게 쓰죠. 사도신경이라고. 사도들의 신앙고백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쓰세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성도신경은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고백. 특수한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여러분의 신앙고백인 것처럼 그냥 뭐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은 이렇자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써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는 황금률이라는 양심법이며 성부의 진리는 황금률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반대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가 들어있죠. 이 진리가 펼쳐진 것이 하느님 나라이며 이 진리대로 이 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겠죠. 성부가 정의되고 천국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를 직접 따르시어 지상의 천국을 여시니가 성자 예수님이며 성자, 성부의 아들 성자는 역할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법을 진짜 따르는 시민으로 살아주신 거예요. 모든 시민이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대로 그 하느님 법을 따르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천국을 넓혀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럼 다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또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 불교의 불법성에 상응합니다.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진리 성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완벽한 인간 성자 그 성자의 뒤를 따르는 그 형제 자매가 되는 인간들 성도 이렇게 해서 불법승 성부 성자 성령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신 보신 화신에 해당됩니다. 하늘에 계시면 성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성령 그걸 내가 이 영혼육으로 구현해내면 성자 성부 성자 그리고 그 구현에 된 그 땅이 천국. 그러니 성령 안에서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양심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51%의 그 힘을 가진 그 세상이 바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특히 기독교 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요. 하느님의 진리는 황금률이라는 양심법이며 그 진리가 펼쳐진 곳이 천국이요. 그 진리를 직접 따르시어 지상의 천국을 여시니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고 그 성령의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천국을 넓혀가는 이가 이 지상의 천국을 넓혀가는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실 리가 없고 이 땅에 천국이 안 올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로 오늘 이제 그 얘기는 끝낼게요. 자, 진도 나갑니다.